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입니다. 비선실세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의 국정농단, 세월호 참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점,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을 통해서 검은 돈을 축적한 직권남용, 뇌물수수 이 사안에 대해서 탄핵을 인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에 대해서는 어떤 의혹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선 실세,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입니다. 정치 브로커 김태로 알려진 명태균의 발언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지난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의혹, 김대남 전 대통령 행정관의 발언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 공천에 특정 후보를 특정 지역에 배치했다는 의혹, 최재형 목사 발언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국정인사에 관여했다는 그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헌법상 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박근혜 대통령처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서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라는 망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다음날 희생자들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내진탕 이런 게 있었겠지라는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상황 인식 못지않게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그런 인식에 얼마나 무지하고 무관심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 남용과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후바나 컨텐츠의 후원업체이면서 사무실의 설계와 시공을 맡았던 21그램이 대통령실의 관저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업체 선정부터 공사 과정이 불투명하고 비선실세 김건희 여사의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또 명품 백과 명품 화장품 등 5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재산 신고하지 않은 1억 원대의 명품 장신구를 무상 대여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청탁금지법 혹은 뇌물수수가 의심되는 사유이고 이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남용 부정청탁방지법 의혹이 제기가 되는 사안입니다. 네 번째로 명백한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와 또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본인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수상 대상인 법률의 경우에는 당연히 직무에서 회피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내용으로 하는 특검법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하여 명품백을 수수했으면 공직자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당연히 이를 신고하고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청탁방지법 위반 의혹이 있습니다. 3억 6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공천에 개입해서 선거법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대선 과정에서 각종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거짓말을 한 의혹들이 있으나 검찰의 경우에는 이를 대선 대통령 이후에 기소를 하겠다며 사실을 수사해서 기소하겠다며 각하 처분을 내린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수사에 들어가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매우 제기가 많이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지금 우리 차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대통령과 비선실세 김건희 여사 주변에 제기되는 이런 의혹이 지금 우리 헌법상에 대통령 탄핵 사유로 거론되는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로 인해서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청문회도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문회 진행과 관련해서 지금 권한쟁의 사건도 들어와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재판소에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